안녕하세요. 푸드스타일리스트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르꾸르제 타원형 무쇠냄비를 이용해서 손쉬우면서도 담백한 쇠고기 양파 스튜를 만들어 볼게요. 쇠고기 양파 스튜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양파, 소고기 사태, 마늘, 시나몬 스틱, 청양, 월계수잎, 토마토 페이스트, 건포도, 후춧가루, 소금, 레드와인, 레드와인 비네거,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쇠고기 양파 스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쇠고기 사태살을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를 볶을 건데요. 무쇠냄비를 달궈주신 다음에 오일을 둘러주세요. 오일을 절반 정도 올리시고 양파를 통으로 넣어주세요. 양파는 통으로 넣어서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겉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 3분에서 4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양파는 접시에 덜어 놓으시고요.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여기에 소고기를 넣을게요. 소고기는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3-4분간 볶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볶아진 소고기에 마늘을 넣어서 한번 후루룩 볶아주시고요. 먼저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어주시고요. 와인을 넣을게요.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고 계피와 청양, 월계수잎, 굴 2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레드와인 비네거를 넣고 고루 섞어서 뚜껑을 덮고 15분간 끓여주세요. 이제 양파와 건포도를 넣어서 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6분에서 7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이대로 불을 끄시고 그대로 두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쇠고기 양파 스튜가 완성되었습니다.